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빈이에요. 오늘은 요 키르시 블렌딩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리뷰해볼게요. 이번에 키르시 블렌딩이랑 이공 작가님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제품들이 좀 나왔거든요. 짜잔! 아 귀여워!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해서 29,000원에 판매를 해서 저는 이렇게 한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파우더는 한 컬러밖에 없고요. 틴트는 두 컬러, 글리터도 두 컬러인데 그 컬러는 제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글리터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앞면에는 체리파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키르시의 이 체리를 안고 있어요. 옆면에도 키르시라고 적혀있고 전체적으로 핑크색 체크 패턴이라서 키르시와 체리파이 둘 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패키징입니다. 뒷면에도 깨알같이 체리파이랑 체리 그림이 있어요. 너무 대박이죠? 제가 구매한 컬러는 2번 크림 슈가 컬러입니다.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몬드 슈가, 두 번째가 크림 슈가인데 저는 크림 슈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여기 뚜껑에도 체리가 있어요. 오! 짠! 패키징 너무 귀엽죠? 여기 뚜껑 부분에 체리파이가 그려져 있고요. 키르시 블렌딩 핑크랑 레드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굉장히 두 브랜드에 잘 어울리는 패키징이죠. 한번 컬러를 볼까요? 짠! 이렇게 펄이 있는 글리터고요. 색깔이 잘 표현될지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제 피부 색깔에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저보다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잔잔한 펄이 있는 글리터입니다. 다음은 요거 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체리파이가 좀 더 그림이 커서 더 귀엽네요. 키르시 블렌딩. 제가 구매한 컬러는 1번 코니피치고요. 아더 컬러는 푸시아베리라는 약간 쿨톤에 어울리는 그런 핑크 컬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웜톤인 것 같아서 웜톤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쿨인지 웜인지 잘 모르는데 핑크색은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쪼꼬매. 와, 엄청 쪼꼬맣다. 짜잔, 이렇게 체리가 그려진 약간 매니큐어 같이 생긴 틴트가 나왔습니다. 뚜껑 부분 너무 귀엽죠? 한번 컬러를 볼게요. 이거 내가 색깔을 잘못 산 것 같아. 피치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는 되게 핑크핑크하네요. 와우. 와, 너무 핑크인데? 화면상에는 좀 노랗게 나오는데 와, 실물로 보면은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핑크라서 살짝 아쉬운데 그라데이션 해서 안쪽에만 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팩트입니다. 뒤에도 너무 귀여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팩트입니다. 요거는 컬러는 하나였고요. 가루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살짝 핑크빛이 도는 파우더라고 합니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오, 대박, 너무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체리파이가 그려져 있어요. 아, 여기는 일단 첫 번째 뚜껑인 것 같고 요 안에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뚜껑이 있어서 갖고 다닐 때도 새지 않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때도 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잠금이 되어 있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아마 가루 날림이 확 날릴 것 같은데? 이미 파우더 난리 났어. 여기 지금 난리 난 거 보이세요? 여기 묻어있는 파우더를 좀 덜어내고 왔고요. 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묻힌 다음에 요런 데서 양을 이렇게 덜어서 짠짠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약간 그런 파우더라서 화사해지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체리파이랑 키르시 블렌딩이 콜라보로 해서 나온 화장품들을 리뷰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